시음하실 분? 얘네는 먹으면 안 되겠지? 많이 먹으면 좋진 않을 거예요. 예, 예. 뭐예요? 이거 프로틴 우유 같은 건데. 저희 여성분이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두 분은 프로틴 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요거 아예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전에 해외 거 먹었을 때는. 어. 이것도 해외 거예요. 네, 독일 거예요. 네, 근데 좀 텁텁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거는 그냥 시중에 파는 거랑 크게 맛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로틴 바가 아니라 그냥 네. 우리 막 그 에너지 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건 어떤가요? 얘는 쿠키 앤 크림 맛이에요. 그냥 초콜릿 먹는 그죠? 느낌이어가지고 네. 단백질 이거 특유의 향 싫어하는 사람들도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음료수도 마셔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쉐이크인가요? 프로틴. 프로틴 아~ 웨이프 이거예요 지금 딱 이 제품. 네, 이것도 텁텁하거나 이것도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음료수 마시는 거 같아요. 네. 만약에 운동 끝나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딱 타주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호감 있나? 시음에 혹시 시음하실 분? 네, 오 와보세요. 프로틴 제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여러 종류 많이 먹어봤어요. 아이언맥스 제품은 안 드셔보세요? 아 근데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 다 먹어봤는데 그렇지.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통 프로틴 같은 거 물에 타면 단백질 약간 그치. 비린내 같은 게 나는데 약간 이거는 거의 안, 안 난다고 물에 물 탔어요. 물 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유에 타야, 그 우유에 타야 단백질 비린내가 안 나는데 이건 물에 타도 그 비린 맛이 거의 무에 닦아가지고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일단 원샷이었어. 오늘 PR을 달성했어. 데드리프트 250을 뽑은 거야. 네. 아, 네. 그 상태에서 먹었어요. 어때요? 일단은 그 프로틴 제품이 약간 좀 텁텁한 느낌이랑 이건 약간 조금 약간 달 그 고소한 우유? 네.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마치 우유를 탄 것처럼. 아 네. 근데 이게 물을 탔어요. 물을 탔어요? 네. 아. 약간 우유 맛이 좀 많이 나고 거기에 레몬향이 좀 첨가가 돼서 상큼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찾아보기 어렵죠. 맨날 초코맛, 초코맛이죠. 달콤한 맛 그렇죠. 들면은 약간 이게 텁텁한 게 맴돌잖아요. 상큼한 거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브랜드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일 브랜드. 아 진짜요? 네. 찍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텁텁한 게 없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레모네이드 먹는 그런 느낌? 프로틴 바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스니커드 먹는 그런 맛? 초코바만밖에 안 나요. 무슨 맛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인기 제일 많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조승현님 보려고 2시간 달려왔어요. 아 진짜 어디서 오셨어요? 충남 계룡. 계룡에서? 충남대생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아, 집에 있어. 드셔보세요. 프로틴 맛이 아니고 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프라푸치노 그죠? 프라푸치노. 네. 다 드실 의향 있으세요? 다 먹었는데 프로틴 시켜 먹을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아이언맥스 제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 오. 네. 방금 좀 영혼이 없었던 거 알죠? 지금 등이 완전 막 좀 섰는 것 같아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헬스를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헬린이라서 프로틴 파우더를 이제 종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네. 초콜릿 막 하나 먹어봤는데 제가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다양한 맛이 있는 줄 몰랐고 이번에 먹어보니까 좀 더 제가 헬스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네, 레몬 이걸로 먹어서. 한번 네. 편하게 드세요. 전 개인적으로 레몬맛 나는 게 더 맛있어요? 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제 입맛이긴 한데 상큼한 거. 저는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단 거보다는 시큼한 걸 더 좋아해서 네. 이제 일반인분들이 초코맛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런 거 먹을 때는 이제 목 넘김이 되게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음료수 같아요. 약간 상큼한 맛도 있어가지고 일반 그냥 음료수 먹는 것처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음료수 같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 진짜요? 네 뭐 거부감 같은 단점, 것도 아니에요. 단점 저 원래 프로틴 같은 거 잘 걸쭉해서 좀 그런 거 거북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없어요? 네 20g이요. 20g
프로틴이에요? 네. 제가 지금 프로틴 고르고 있는데 그 비린맛 때문에 못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비린맛이 없어요. 이거 차가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음료수 같아요. 어때요? 그냥 맛있는데요. 어떤 거요? 보충제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레몬 향이 되게 상큼하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보충제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되게 산뜻하게 운동 끝나고 힘든데. 그... 이거 슬러시 아닌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는 얘네는 먹으면 안 되겠지? 많이 먹으면 좋진 않을 거예요. 예, 예. 뭐예요? 이거 프로틴 우유 같은 건데. 바로 가네. 먹어봐. 가네. 시음하실 분 어떤 맛으로 드릴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이 있고 레몬 요거트 맛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요. 40g. 네. 편하게 드시고 솔직하게 한번 맛 표현해 주세요. 까셔도 됩니다. 좀 맛있어요. 저는 그냥 좀 살짝 설탕 들어간 맛. 단 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상큼한 거보다. 아,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 솔직하게 보게 해줘. 이게 상당히 엄청 막 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진 않고, 그냥 적당히 블루베리? 맞아, 블루베리 맛. 같은 것도 나면서, 다른 거는 약간 느끼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이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레몬 요거트 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오. 머리에서 너무. 해자 리액션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이거. 솔직히 다른 건 좀 질리는데 이건 안 질리고 먹을 수 있을 법한 맛이에요. 30g 정도 분량으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입 대셔도 돼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똑같은 맛의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살짝 녹은 맛? 그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요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딱 예. 먹을 시간이었는데. 이건 20g만 드릴게요. 이게 왜 더 반응이 좋은지 알 것 같아요. 프로틴에서 상큼한 맛 느끼는 게 쉽지 않죠. 네,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저희 여성분이 한 분도 안 나오셔가지고. 아, 썸네일 무조건 박제지. 안 봤는데.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맛을 드세요? 이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이랑 레몬 요거트 맛. 레몬 요거트.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프로틴 제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프로틴 제품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으신가요? 몸에 살짝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아니 괜찮아요 솔직하게. 아이스크림 녹인 맛? 맞아요. 달달해가지고 네. 나쁘지 않은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맛 그대로 잘 느껴지면서 끝에 레몬과 요거트 향이 쫙 달라붙어서 느끼한 느낌보다는 되게 깔끔하고 맛이 예측 가능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로틴 맛인데 좀 덜 느끼한 편? 그리고 가볍다? 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레몬 요거트로 한. 치즈케이크는 왜 싫어하세요? 아 근데 레몬이 좀 더 상큼할 상큼해요, 것 같아서. 솔직한 맛평을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진짜 입맛 진짜 까다롭는데 유명한 디저트 집 온 것 같아요. 레몬 머핀 느낌.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제 또 모교인 충북대학교에 와가지고 계신 대동제 하는 동안 저희 아이언맥스 프로틴 시음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드시고서 솔직하게 평가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데 안 좋게 얘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제 다 맛있다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서 프로틴 제품 아이언맥스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맛은 오늘 평가가 유독 좋았던 레몬 요거트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맥스 공식 앰버서더이자 고독한 개치비 채널의 김승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